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막걸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는 이제 술을, 이제 맥주를 많이 마셨는데 요즘은 막걸리를 즐겨 마십니다. 이 마셔보니까, 아이, 좋습니다. 막걸리가 은근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종류가 요즘은 되게 많이 나오죠.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쌀 막걸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보니까 이제 밤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좁쌀 막걸리도 또 있고 뭐 고구마 막걸리도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 종류들도 점점 많고 또 제주도에서 무슨 또 막걸리가 나는데 그건 너무 달아가지고 이 막걸리인지 설탕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한번 마셔봤는데 그건 별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가 지금 이제 시중에서 되게 종류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첫째 제일 많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내가 한번 막걸리를 한번 만들고 싶어.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돼? 그걸 또 문의가 또 많이 옵니다. 또 세 번째는 정말 좋은 막걸리 발효 식초는 어떤 거야? 그 기준을 말해줘. 그 표준을 말해줘. 그리고 그 방법을 말해줘.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세 종류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이제 문의가 많이 오게 되죠. 자, 그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이제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생막걸리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생막걸리는 이제 간에 있는 그 이렇게 발효균들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걸 막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말을 들으면서 약간 어문스럽습니다. 이제 술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막걸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균들이 활성화돼야지 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식초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초상균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막걸리 안에는 초상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초상균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식초로 진행이 됐겠죠. 근데 막걸리는 보름이 지나도 뭐 한 달이 지나도 그냥 막걸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막걸리에 초상균이 없으니까 이제 어째 뭐 공기 중에 있는 뭐 초상균들을 불러가지고 한다고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뭐 거기다 천 씌우고 뭐 이렇게 막 활성해보니까 잘 안 된다 그거예요. 당연히 잘 안 되죠. 공기 중에 초상균이 몇 마리 있겠습니까? 그걸 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라고 부른다고 걔들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와봤자 몇 마리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술을 이제 막걸리가 됐다 그러면 그 안에 효모들이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걔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초상균 몇 마리 왔다고 그게 초산 발효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걸리에다가 뚜껑을 아무리 뭐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꾸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리를 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식초를 부어줘요. 예, 식초를. 근데 마트에서 파는 식초 있죠. 예, 마트에서 파는 식초.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초상균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그냥 초상균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걸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저어주고 한 보름 있으면 부글부글 캐가지고 식초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현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천연발효 식초를 부어준다 그럽니다. 천연발효 식초에는 초상균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어주는데 그걸 붓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뚜껑을 천으로 바꿔가지고 뭐 저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식초가 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부어주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100리터 이제 100리터 같으면 이제 큰 단지 정도죠. 단지 하나 정도 만드는데 그럼 천연발효 식초를 어느 정도 부어줍니까 하니까 30리터를 부어준답니다. 30리터. 100리터 같으면 그러니까 30%죠. 30%를 부어준대요. 그러면 천연발효 식초 100리터 만들기 위해서 30리터, 1리터에 돈이 얼마입니까? 천연발효 식초는 마트크는 사지만, 근데 그거는 싸도 잘 안 되잖아요. 그 뭐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 균이 없는데 뭐 균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마트크는 안 됩니다. 근데 천연발효 식초는 균이 살아 있기 때문에 되는데 100리터 만드는데 30리터를 만드니까
아니 그냥 그 같으면 내 같으면 사 먹겠습니다 식초를.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부어주니까 아니 이게 동감당이 안 됩니다 기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완전히 가장 쉽게 오리지널로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제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막걸리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막걸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걸리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거는 억수로 쉽죠.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뭐 만약에 내가 쌀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현미로 만들고 싶다, 밤으로 만들고 싶다, 이제 그 매체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흔한 게 쌀이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푹 찝니다. 이제 우리가 찜밥이라고 하는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수증기 군대에서 그 남자들 그 밥 할 때 이제 밥을 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밥을 쪄요. 찌다 보면 이제 꼬두밥이 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으로 생쌀을 가지고 막걸리 식초를 만들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생으로 할 때는 그 쌀에 그 쌀에 최적화된 균들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가지고 발효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노하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거기 있는 균들을 확 죽여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밥을 쪄 버리는 겁니다. 찌면 이제 찐살, 찐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균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라는 이제 아주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고 다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균을 적절한 비율로 넣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균들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을 적절한 비율로 넣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좀 롤롤 해가지고 물을 일정하게 부어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닫아놓고 맨 위에다가 바늘 구멍을 하나만 딱 내놓으면 이게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제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한 15일 정도 있으면 이렇게 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는 좀 이렇게 맑게 뜨고 밑에는 조금 탁한 게 이렇게 깔아앉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망에다가 이렇게 살 그려요. 예, 살 그르면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그 탁주 막걸리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막걸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효 종자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원리, 발효는 발효균이 합니다. 그리고 균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면 발효가 안정적으로 잘 되는 거고, 균이 조금 뭐 부실하고 뭐 좀 빌빌거리면 발효가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이 영 힘이 없으면 발효가 실패하는 거고, 그러니까 발효는 99% 균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균을 가지고 어떻게 발효를 하는가? 균이 어떤 온도를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하고 이제 이런 간단한 원리들, 기본적인 원리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다 보면 딱 한 번만 성공을 해보십시오. 이 성공의 경험은 한 번만 하면 돼요. 두 번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하고 나면 아 여러분들 아 이거구나. 감을 잡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좀 들은 이야기, 저자서 들은 이야기 뭐 몇 마디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발효는 발효 종자균이 합니다.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놈 가지고 하면 발효가 안정적이고 잘 된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한 번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보면 막걸리 집에서 만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 그거 왜 안 가르치는다는데 그게 또 이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회사 요 밑에 이제 제가 그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인공지능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십시오. 뭐 막걸리 가지고 막걸리 어떻게 만들어? 막걸리 발효 식초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며 인공지능이 대답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10개를 물어보든 100개를 물어보든 대답을 전부 다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는 한 2, 3일 이따가 2, 3일 안에 여러분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까지 전부
다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정말 오리지널 막걸리 발효식초는 뭐 어떤 거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막걸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그 막걸리들은 이제 보존 기간을 조금 오래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이거 보존료를 넣습니다. 근데 그 보존료를 넣으면 그게 미생물 입장에서는 또 발효 과정에서는 그 전부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리지널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만들고 그 막걸리 만드는 데는 보통 보름 전후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식초 만드는 데는 발효 식초 만드는 데는 조금 한 두세 달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식초가 조금 익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걸리 만들었을 때는 알코올 도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뚜껑을 자꾸 열어가지고 이제 저어주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초상균들이 활성화됩니다. 요 유원 플러스 안에는 초상균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균이에요. 안에 여러 가지 뭐 유산균, 효모, 그다음에 뭐 초상균 이런 게 이제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끼리 안 싸우고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복합균입니다. 이제 그게 이 유원 플러스균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막걸리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이 초상균들을 활성화시키죠. 초상균들은 이제 공기를 좋아하죠. 산소를 좋아합니다. 막걸리 만들 때는 이 효모들은 공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때는 공기를 차단을 시켜주는데 초산을 할 때는 공기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주 맛있는 막걸리 식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만들어 보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그 맛 그다음에 그 감 그다음에 또 그걸 만들면서 이 또 나름대로 이제 조금 맛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이제 이 손맛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발효식초도 몇 달에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이 나름대로 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주기 아까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더라도 좀 아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건데 몇 달 동안 이래서 이게 좀 소중한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죠. 그런 걸 한 번만 체험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어렵지 않다. 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저는 뭐 이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밑에 발효를 잘하는 이제 그 담당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시겠다 이러면 이제 담당자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 구매하시고 발효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까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됩니다. 뭐 그래도 또 뭐 꼭 저한테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물어보면 제가 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안 바쁘면 또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 발효 식초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효는 균이 합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모든 게 쉬워집니다. 발효 자체가.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된다. 뭐 기술, 노하우 이런 거 없습니다. 미생물이 99% 지가 다 합니다. 사람은 이에 옆에 비유 맞춰주는 거죠. 자, 오늘 막걸리 이야기 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발효 이야기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